2022년 4월 24일 오후 한국공자문화센터 논어학습행사가 공자학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오후 행사에는 박홍영 한국공자문화센터 총재, 이옥회 예술부장, 이금실 주임, 심연희 성악 강사, 이상명 동양문화연구소 이사. 미신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사실 공자가 말하는 천명은 객관적인. 장경율 한중 3강 포럼 대표. 김영희 선생이 참석했다. 사람은 무섭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번에 공부한 논어 내용은 논어 계시의 명구이다. 공자왈, 군자유 3회, 외천명, 외대인, 외성인지연, 소인 부지 천명이 불외, 앞대인, 모성인지연. 대인을 함부로 대하며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这就是主观的天命，主观的天命包括人的道德责任、为人的准则、处事的原则等丰富的内涵。 선생님들은 자신의 경외심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자신의 생활 경험과 결합하여 현실에서 경외심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가 이거 이게 오타리입니다, 그래? 앞에 글자의 뜻은.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그 곡 좀 즐거워야 되거든, 해?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두자잖아요, 그래? 콩알마다 두자고. 그 얘는 좀 짧아야 돼요. 서로의를 배려해주는 예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지켜야 된다.